안녕하세요. 생태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나무 온실을 철거하고 온실을 새로 짓는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새로 지은 비닐 온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로 지을 비닐 온실은 대나무 온실보다 2.4배가 큰 24평짜리 온실입니다. 이번에 지을 비닐 온실은 농업용 철파이프를 이용하여 오래 쓸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비닐 온실 수명은 약 5년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을 비닐하우스 형식은 연동형 하우스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보는 비닐하우스보다 2배가량 높고 폭도 2m가량 넓어서 제작비가 많이 들지만 실내 공간이 넓고 높아서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텃밭과 온실을 관리하다 보니 측창을 온도에 맞게 열고 닫을 수 있게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온실을 높게 짓는 까닭은 온실에서 채소는 물론 나뭇가지 기르고 싶어서 높게 설계합니다. 이곳에는 무화과 나무와 체리나무를 심었습니다. 보통은 온실 바닥을 평탄 작업하거나 용도에 맞게 갖춘 다음 골조를 올리는 것이지만 저는 이것을 거꾸로 작업하였습니다. 땅이 기울기가 있는 상태 그대로 그 위에 온실을 짓고 난 뒤 실내를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비닐 온실과 유리 온실 가운데 비닐 온실을 선택한 까닭은 가성비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의 첫 번째 이유죠. 그리고 온실을 하지 않을 때 철거할 것도 생각했고요. 둘째로는 유리 온실은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축물이라서 행정 처리에 불편함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한 번에 눈이 1m 이상 한 번에 올 때가 있습니다. 폭설이 내리죠. 그러면 천정 유리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를 주위에서 두 번 정도 보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생각해서 비닐 온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내는 텃밭처럼 틀밭을 만들려고 합니다. 24평 가운데 삽목 작업, 상토 작업이나 채소를 다듬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3평 정도 데크를 깔아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이 공간이 넓을수록 좋다고 최대한 넓히자고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와 타협해서 3.5평 정도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겨울 온실에 나와 난로 피우고 채소도 뜯고 난로가에 앉아서 힐링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 보도블록을 몇 장 깔고 난로도 놓을 겁니다. 마침 2년 전에 집 데크를 교체하고 나온 폐목들이 좀 있으니 그것을 땔감으로 해서 난로를 피우면 되니 참 잘 된 듯합니다. 온실은 기울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실내 공간 높낮이를 용도에 맞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기울기를 최대한 살려서 틀밭을 만들고 통로에도 데크재를 깔아서 온실 안에 물을 흠뻑 주었을 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높낮이를 맞추는 삽질, 괭이질, 틀밭을 만드는 톱질, 망치질, 또 드릴질, 뭐 이런 온갖 가지 재료와 도구를 써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한다면 좀 어려운 일이겠죠? 예, 이렇게 노는 것이 제 취미생활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복장불량 작업자. 영상을 편집할 때마다 제 작업복과 신발에 대해 스스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본인이 그런데 보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부종이 발 전체에 번져 애를 먹었습니다. 병원에도 1년 이상 다녔고요. 근데 좀처럼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식초물로 저녁때마다 발을 씻거나 헹구어내는 방법으로 안정화되었지만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할 때는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작업합니다. 보기에는 영 좋지 않은데 말이죠. 옷차림은 아내에게 계속 후사리를 먹지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 출근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작업을 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쿠사리를 먹는데도 잘 고쳐지질 않습니다. 실내 물통 설치하기. 온실 안에도 2톤 정도의 물통을 당근마켓에서 구입하여 준비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실외에 있는 물보다 실내에서 약간 수온이 올라간 물을 쓰는 것이 좋기 때문이고요. 물은 연못에서 끌어다 쓸 겁니다. 물통을 준비하는데 아직 땅속에 들어가지 않은 산개구리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나와 있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용개구리라고 해서 잡아먹던 그 개구리입니다. 한 여름 내에 논이나 물가에서 우러제치던 참개구리나 청개구리, 무당개구리는 모두 땅속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이 녀석은 아직 월등 준비를 하지 않았네요. 혹시 제가 땅을 일구는 바람에 그 속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닥데크와 틀밭 만들기. 바닥데크와 틀밭의 주재료는 방부목을 사용했습니다. 방부목은 지난해에 비품, 그러니까 옹이가 빠졌거나 구멍이 생겼거나 두께가 잘못 재단되었거나 피죽이 붙었거나 이런 것들을 반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200평 텃밭에 틀밭과 통로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설치되었던 나무들을 그대로 분리해서 온실을 짓고 나서 다시 이곳에 설치합니다. 방부목의 수명은 관리를 잘 해주면 20년까지도 쓰지만 텃밭처럼 토양에 직접 맞대어 있는 상태에서는 5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오일 스테인을 바르지 않은 상태이니 오래가긴 더 힘들겠지요. 그래도 조금씩 보강해 가면서 5년 정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이상 더 버텨주면 더 좋겠고요. 난로 설치하기. 난로는 당근마켓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연통을 철물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약해서 화목난로에는 쓰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닥터하는 집에서 구매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연통은 온실 밖으로 목초액이 흐르도록 밖이 조금 낮게 설치하였어요. 그러면 실내에 있는 열을 조금이나마 더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난로를 설치해서 불을 넣어보니 역시 화목난로는 화력이 짱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육합꽃이 아직까지 지지 않고 버티고 있네요. 이곳은 11월 중순인데 아직 서리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곧 서리가 내리겠죠? 지금까지 최저 온도는 영상 3도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동해시로 강릉과 삼척 사이에 있습니다. 90% 완성된 온실 안 보시겠습니다. 작업 공간인데 작업 공간인 데크와 채소밭입니다. 난로가 가운데 있고요. 이곳은 겨울 채소밭이고요. 이곳은 화분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틀밭 통로는 넓은 곳은 70에서 8-90cm 정도로 하고 좁은 곳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작업 공간과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60cm 정도로 설계하였습니다. 데크재의 두께는 25mm로 하였습니다. 틀밭을 만들면 가장 좋은 것은 흙을 최소한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틀에 비닐을 클립으로 고정하면 되니 온실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기르는 채소도 깨끗합니다. 이것은 영상을 따로 제작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틀밭을 제작할 때는 일반 못보다는 나무 피스를 사용합니다. 언제든지 드릴로 풀어내서 교체하거나 형태를 바꾸어 재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 피스를 이용합니다. 일반 못을 이용하면 그대로 분리해서 재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문 밖에 냥이가 자기 집으로 접수하겠다고 대기 중에 있고요. 이것은 자동으로 온도에 따라 개폐기를 열고 닫아서 온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자, 감상해 보시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